사랑하는 성실대학교 전부과 대학원 여러분, 저는 59기 이나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광입니다. 제가 참 1억 자리 많이 나왔는데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오늘 뭐 특별하게. 시간은 참 빠르죠. 숭실대 입학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 반 지나고 졸업생이 됐네요. 그때 좋은 고액과 친구를 소개로 숭실대학교 전부과학대학원을 알게 됐고 입학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대학원은 매우 큰 길을 열어줬고 생각합니다. 입학 당시에 국내 IT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시기엔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제일 힘든 시기였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한 살 달 나린이 아빠고 또 강남구청에서 외국인 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인생 목표 중에 대학원 졸업이 40대의 목표였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59기 원호와 함께 이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이고 갑자기 뭐가 많이 되게 떨리네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서는 전부과학대학원 59기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 전부과학대학원 동문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재학원 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잡게 되는 59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혼자 외국인으로 입학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수님이 애정과 열정을 주셨고 우리 59기는 회장님을 비롯해 고문님, 부회장님, 수청용, 재청용, 누나,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 다같이 많은 분이 항상 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좋은 날이나 슬픈 날이나 항상 같이 해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재학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오늘들과 한가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서로 언제든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사이를 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한 것도 되게 많아요. 오늘 우리 59기는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재학원 여러분은 우리 자리를 받아서 서로에게 그리고 나아가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항상 자랑스러운 숭실대학교 전부과학대학원 동문이 되어 한국인만 아닌 나아가 세계 우수 인재들이 꼭 입학하고 싶은 전부과학대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부과학대학원 후배 여러분, 저는 전부과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좋은 강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반 동안 공부도 좋지만 특별하게 배운 것이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남겨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 같은 기수 또는 후배들과 자주 모이고 가능한 만큼 인맥 관리를 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은 개개인 매우 독특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차이점은 바로 인맥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얼마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길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